Hello guys,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the phonics. Yeah! 어떤 애가 할 수가 있어?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오늘은 phonics,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phonic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phonics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세대는 phonics 아마 못 배워봤을 것 같은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금 phonics를 한 번쯤은 다 거쳐서 학원이든 학교든에서 배워서 넘어가는데 파닉스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걸까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파닉스가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닉스가 뭔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이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머니 옛날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죠. 가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되게 간단하게 뭐 자신의 손짓이나 발짓으로 우산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만으로 좀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특히나 추상적인 생각들은 아무리 손짓과 발짓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싶어도 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점점 시스템화 돼가면서 이제 언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언어가 되면서 사람들의 이 목 있죠. 목 안에 있는 인두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두도 길어지고 혀의 근육도 복잡해지면서 아주 정교한 소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언어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축복이죠. 동물과 사람을 구별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언어인데요. 그리고 이 언어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사회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통을 바로 언어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언어로 만들어진 이후에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호랑이를 아주 잘 잡아요. 잘 잡는 방법을 내 후세에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소리로만 전달하게 되면은 이게 한 사람 걸을 때마다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없으면 이 내용을 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그림 정보예요. 소리에 담고 있는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후에 좀 더 발전하게 되면서 물체 형상을 기본으로 하는 상형 문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수메르 문자, 뭐 이집트 문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한자가 바로 이런 상형 문자들이죠. 상형 문자는 문자로 분류하게 되면 표의 문자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문자가 바로 이 표의 문자, 한자죠. 의미를 나타내는 표의 문자, 한자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한자를 보시면 이 앞에 태양이 이렇게 나와져 있죠. 태양이 점점 시간을 거치면서 진화해 가면서 이러한 한자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면은 아, 이 한자의 뜻은 태양이구나. 하나의 한자가 하나의 뜻을 가지게 되는 표의 문자. 이걸 바로 표의 문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후에 최초의 표음 문자가 나오게 되는데 최초의 표음 문자는 바로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는 또 영어의 기원이기도 하죠. 영어를 왜 알파벳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쪽에 알파라고 나와져 있죠. A는 알파라고 부르고 B는 베타라고 불렸어요. 두 개를 합치면 알파벳이 됩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영어가 알파벳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표음 문자입니다. 영어랑 마찬가지로 표음 문자, 정확히 이야기하면 음소 문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표음 문자는 음소 문자, 소리를 중요시하는 문자고요. 표의 문자는 뜻을 중요시하는 문자, 상형 문자가 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표음 문자는 한글과 영어가 있고요. 대표적인 표의 문자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자예요. 그럼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표음 문자는 하나의 문자 기호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체계예요. 반면에 표의 문자는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뜻을 나타냅니다. 영어를 배울 때 파닉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어가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저 같은 세대들은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되게 그냥 단어나 문장으로 넘어가죠. 요즘 아이들은 중간에 파닉스를 배우기는 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준이에요. 모국어로 비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자석 칠판에 이런 거 많이 쓰죠.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 해가 서로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붙이면 뭐가 되고 이렇게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가소리가 되고 얘는
뭐 나소리가 되는 거야. 시읏과 아를 붙이고 기읏오 아를 붙이면 사과라는 소리가 돼. 아빠라는 소리가 나와. 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파닉스는 발음을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주 심각한 오해예요. 파닉스는 우리가 입으로 만들어내는 소리를 글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글자를 소리로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알려주는 규칙이지 파닉스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발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발음은 발음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닉스를 모르면 리딩과 라이딩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한글이나 알파벳 같은 이런 표, 문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단어를 학습할 때 소리와 뜻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반면 표음 문자들은 소리, 뜻, 그리고 문자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자인데요. 이 한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름다울 미죠.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미. 자, 이 한자를 만약에 모른다고 치면은 일단 이 한자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문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총 몇 핵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어쨌든 저 핵을 알아서 저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한자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이 한자가 무슨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소리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문자를 제대로 알려면 철자, 뜻, 그리고 소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국어를 한번 볼게요. 모국어인 한국어. 안연 나래. 뜻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저 글자를 보면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안연 나래. 이게 왜 가능해요? 우리는 한국말의 파닉스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뜻은 뭐냐면 순수 우리말이에요. 예쁘고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입니다. 안연 나래. 표음 문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처럼 표음 문자 같은 경우에 뜻은 몰라도 이렇게 글자가 나오면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영어 가보겠습니다. 영어로 똑같이 표음 문자예요. 우리가 파닉스를 잘 알고 있다라면 이 단어 나오자마자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발음할까요? parenthesis 라고 발음합니다. parenthesis 뜻은 가로예요. 만약에 저 영어 단어를 소리내서 읽을 수 없었다면 영어 파닉스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둘 다 똑같이 뜻은 몰라요. 하지만 한글은 우리가 읽을 수 있었고 영어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영어 파닉스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파닉스를 제대로 모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영어를 학습할 때 마치 한자 외우듯이 철자를 무조건 외우는 일이 발생해요. 깜지를 썼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파닉스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 철자를 마치 상형 문자인 것처럼 그냥 무조건 암기하기 위해서 깜지를 썼던 거죠. 소리는 소리대로 철자는 철자대로 뜻은 뜻대로 다 세 가지를 동시에 암기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마치 한자를 공부하는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한글 단어 나온다고 해서 깜지 쓰지 않잖아요. 그냥 몇 번씩 말해보거나 하면 금방 되죠. 일주일이나 2주 지나 다시 한번 훑어본다거나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뜻만 모르는 것 뿐이기 때문에 소리와 철자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어 파닉스만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면은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글자로 연결시킬 수 있고요. 글자를 봤을 때 바로 소리로 변환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뜻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필을 잡고 깜지를 쓰고 계신다면 당장 그 연필을 내려놓고 파닉스부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넓은 애가 할 수가 있어. I'm going to talk about today.